헝그리의 TV. 11월 25일 XL게임즈는 문명온라인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게임을 정식 소개하는 동시에 공개 서비스 일정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게임 업체 2K와 함께 개발 중인 문명온라인은 국내 게임 업계의 거장 송재경 XL게임즈 대표의 세 번째 작품인데요. 바람의 나라와 리니지 등으로 PC 온라인 게임 주문기를 이끌었던 송 대표가 이번에는 인기 PC 패키지 게임 시드마이어의 문명 시리즈를 PC 온라인 게임으로 각색해 문명온라인이라는 타이틀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문명온라인은 PC 온라인의 실시간 전투 방식을 바탕으로 세션제를 도입해 일주일마다 문명 특유의 스타일을 담아낸 게임인데요. 일주일 단위로 게임이 시작되고 끝나는 세션제 MMORPG라는 새로운 형태가 기존 침체되어 있던 온라인 게임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단순히 전투를 통한 승리뿐 아니라 문화 승리, 과학 승리 등 다양한 승리 조건이 존재하는 만큼 의미 있는 전략과 선택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오는 12월 2일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며 본격 출격에 나서는 문명온라인. 송재경 대표도 문명온라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문명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본인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지금 문명온라인 사전 공개 테스트 진행 중인데요. 오늘 발표한 것처럼 12월 2일에 이제 공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모든 분들이 이제 제약 없이 로그인해서 게임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한번 어떤 게임인지 확인해 보시고 직접 즐겨 보시고 그렇게 많은 평들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명온라인의 출격과 함께 후끈 달아오른 온라인 게임 시장. 문명온라인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되네요. 헝그리의 TV.